여기에는 진짜 강한 비바람, 태풍, 모진 바람이 다 부었는데, 불었는데도요, 꺾이지 않고 메리골드는 여전히 날마다 이렇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잎사귀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그 꽃장 잎사귀가, 이렇게 더 연한 색이 있고, 더 붉게 이렇게 더 반질반질하게 붉은색을 띠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푸른 속 사이에 이런 것들 너무 예쁘죠? 지금 또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비 때문에 영상을 제가 잘못 찍었어요. 얘네는 분명히 겹은 겹인데 못난 이겹 다할리아예요. 보세요. 이것도 겹은 겹이에요. 근데 이것도 못난이. 얘네들 왜 그러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화분은 정말 대형 화분인데, 지금 분갈이는 해주지 않고 3년째 이러고 키우고 있어요. 3년째 키우고 있는데 올 봄에 제가 요 색감 하나를 더요 옆에다가 드렸는데, 이제 꽃을 이렇게 피기 시작하네요. 카네이션이, 이게 다 향기 카네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발렌타인 자스민, 뭐 이렇게 꽃대 물른 것들, 아니면 꽃대에서 너무 휘어진 애들은 제가 다 쳐냈습니다. 그리고 구몬초에 하나를 예전에, 어린 삽목으로 받아서 제가 이게 이렇게 크는 구몬초인지 모르고 이렇게 미니로 크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분 그걸 보니까 엄청나게 크면서 구몬초가 꽃을 피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얼른 쳐냈습니다. 키더 크지 말고 밑장을 퉁퉁하게 만들려고. 근데 이 장마에 얘가 엄청나게 가지를 많이 내고 이거 보세요. 풍성하게 됐어요. 이거는 저기 제가 여기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로즈마리인데, 여기 로즈마리에서 키가 좀 길게 늘어진 아이가 하나 보여서 제가 툭 잘라서 여기다 꼬집어놨는데 이렇게 컸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또 애목대로 길게 한번 키워보려고요. 이런 지금 장마철에 이럴 때 그냥 어디 긴 아이가 있다, 수영이 예쁘지 않다 하면 여기도 컸습니다. 구몬초 요 아이에서 잘라서 여기다 쿡 심어놨는데 이것도 컸고요. 요것도 여기다 이렇게 컸어요. 요 아이도 이제 내가 자 본인이 외목대로 키우고 싶다 할때한 밑가지를 쳐내고 여기 목대를 좀 굵게 한 다음 여기 끝을 쳐내시면서 옆으로 가지를 풍성하게 하면 외목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국화 있잖아요. 아이고, 국화 이런 애들을 밑에는 깨끗이 이렇게 쳐주세요. 그리고 위에 더키못 크게 이렇게 위에는 이런 막순 이렇게 요런 것들, 요런 애들 꽃이 아직 묻히지, 이거는 꽃이 맺혔네요. 맺히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따내 버리시고, 그래야 이렇게 둥글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맺혀 있으면 가지가 그런 바람도 안 통하고요. 비도 잘못 맞고 이래서 잘안 되걸랑요. 아, 얘네는 아주 꽃을 실수 없이 피다가 약 이제 좀 쉬는 중인 것 같아요. 얘네. 좀 잘라줄까? 잘라버리세요, 이런 애들. 너무 길게 이렇게 커지고 있으면 그래 안 해도 너무 잘 크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키가 너무 큰다 그러면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고무나무, 하트 고무나무, 정말 어린아이 키우다가 제가 신기해서 사가지고, 진짜 미니포트로 사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요 장맛비에 얘도 정말 폭풍 성장하고 있어요. 목대도 엄청 굵어진 것 같고요. 이렇게. 아우, 귀여워. 저기 숨겨져 있는 재라도 엄청 새파래졌죠. 어머나, 꽃대도 물었어요.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는
그냥 매갈이 없이 나왔는데, 장마가 또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여기에서 이 가림막 빈 검은 그 천에서 내려와서 물이 무거워서 떨어진 자리가 이곳입니다. 이곳이어가지고 이 양쪽 두 곳에 떨어진데 화분을 여기다 놔두니까 흙이 패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물받이를 갖다 놨더니 물을 이렇게 많이 또 비워놨어요. 아, 비워놓은 게 채워놨어요. 저는 이렇게 물을 다 채워놨습니다. 빗물도 받아가지고 다시 막 야들 이름이 뭐였죠? 얘네들이 비 맞고 나더니 막 엄청나게 또막 퍼렇게 올라오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이럴까요? 이럴 때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작년에 하나에서 올해는 세 개로 만들어진, 아우, 정말 이건 문제입니다. 이름 느닷없이 생각 안 나는 거. 삽목해서 이거 계속 늘렸더니, 여기에도 이제 삽목, 꽃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 꽃밭 안에도 꽃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아부틸론. 아부틸론이고, 여기 국화랑 비슷한 거는, 아이고, 진짜 생각 안 나네. 색비름도 잘 크고, 군데군데 엄청 늘렸어요. 메리골드가 씨앗 번식이 잘 돼가지고. 씨앗 번식이 잘 돼서, 제가 막, 나중에 그냥 쿡쿡 찍어서 놔둔 애들, 정말 씨앗으로 많이, 여기저기 번식 많이 시켜놨답니다. 얘는 이제 돌아가시겠네요. 바이소일이 이렇게 꽃 피우면 지한몸 불태우고 돌아가시는데 왜 꽃을 피울까요? 그냥 많이 피웠으니까 이제 두고 보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보여드렸지만 제라들은 이렇게 방 그늘 비만 강제로 맞지만 않으면 풍로초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요렇게 싱싱해졌어요. 정말 이 쪼꼬미들도 싱싱해졌고 다 장미호부가 그날보다 더 싱싱해졌죠? 요렇게 잘 크고 있어요. 겹봉숭아가 이렇게 꽃을 많이 피는 애인지 몰랐어요. 키는 크지 않고 짝달만한데 꽃을 제가 이걸 지금 세 번을 따다가 집에다가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저랑 손녀딸이랑 이거 봉숭아 물들이려고. 근데 얼마나 꽃을 잘 피워주는지 매일매일 이렇게 꽃이 아주 그냥 왕창 제가 후루룩 들어가도 왕창 예쁜 것들 많아요. 여기에도 여기 보세요. 얘네는 좀 해가 떨어져야지 피는 갖꽃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갖꽃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자랑하고 싶은 이게 있습니다. 5월달에 하와이 갔을 때이 꽃이 이 꽃이 아니고 이 나무가 엄청 많이 있는데 제가 저 노란빛 띠는 저 나무가 뭘까 되게 궁금했는데 거기에서 꽃을 피더라고요.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 그꽃 향기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 나도 저걸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어느 아는 집 마당에 이게 있어가지고 한 10cm 이 정도 이 정도만 저한테 하나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랬는데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물꽂이로 계속 살려놨다가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가서 살까? 온도 차이가 있을 텐데 근데 다행히 그때가 봄이라서. 집에 와갖고 뿌리 내리는 거 이제 물꽂이에서 뿌리 내리는 거 보고 임시로 또 상토에다 묻어놨다가 화분으로 옮긴 지 2주 됐나요? 2주 됐는데 엄청나게 이 장마통에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꽃볼이었어요. 여기도 꽃볼이었는데 가운데 그 꽃은 제가 잘랐습니다. 왜냐?
옆 곁가지를 전 늘려면서 그게 여기 있네요. 여기요. 이게 가운데 꽃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잘라냈어요. 여기로 힘 가지 말고 옆으로 더 가지를 뻗쳐봐라 하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살아난다 그러면 마리맘. 향기 있어요. 꽃이 안 피었는데도 향기였어요. 혹시 꽃도 묻어나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요 나무에서도 필까? 저밖에 없는 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꽃꽂이가 잘 된다라는 거에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노란 국화 벌써 피고 있고요. 비가 또 떨어지네요. 이거는 레몬나무입니다. 레몬. 이거 레몬이 열려줄까요? 레몬나무가 이렇게 큰데 레몬이 열리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심어놓은 건데 이름 까먹었으니까 다음에 이름 알아서 다시 보여드리고요. 비가 너무 지금 많이 와서 다시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은 밖에는 이러고 있고 뭐 안에는 이러고 있고 지금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듯 뭐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월요일인데 비가 이번 주는 거의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비 조심하시고 또 빗길에 운전 조심하시고 또 집안에 어디 물 텀벙텀벙 하는데 없는지 그건 조심조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기 꽃을 가까이 가서 제가 찍어 드릴게요. 이것도 겹봉숭아인데 여기는 겹봉숭아 치고도 꽃이 어마무시하게 피는 그런 놀라운 겹봉숭아입니다. 꽃이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거는 겹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뭐 꼭 장미꽃 같은 그런 봉숭아예요. 감사합니다.